선수들은요 절대 100%의 스윙 크기 그리고 100%의 힘을 쏟지 않거든요. 오늘 그래서 4분의 3 스윙으로 흔들림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언으로 어떻게 4분의 3 스윙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웨지샷으로 적당한 스윙 크기와 적당한 리듬 그리고 거리감을 맞출 수 있는 연습 방법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스틱을 두 개 준비했습니다. 발끝 라인에 하나를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립에 겹쳐 잡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연습이에요. 먼저 첫 번째 테이크어웨이가 일직선. 자, 아마도 아마추어분들 뒤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이유는 어드레스에서 테이크어웨이로 시작함과 동시에 손목이 이렇게 꺾여지는 동작, 오른쪽 손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어드레스 때 만들었던 이 Y자를 그대로 유지해서 일직선으로 쭉 보내주셔야만 이 동작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목표 방향과 평행 그리고 지면과 평행인 이 위치까지 온다면 이제 스윙이 반이 끝났어요. 여기서 손목 쿠킹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옆에서 보면 헤드가 그리고 샤프트가 그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공을 향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을 향해 있는 방향이 아닌 어깨 쪽, 등 쪽으로 기울어진다거나 머리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원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스윙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테이크어웨이 일직선 그리고 손목 쿠킹을 하는 방향이 이렇게 그립 끝이 공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어깨 높이에서 손목이 딱 왔을 때 4분의 3 스윙이 이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옆에서 각도가 어드레스 각도와 일직선으로 갔을 때 원이 그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스윙으로 테이크어웨이 손목 쿠킹. 자, 백스윙은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죠. 네. 이때 조그만한 팁이 있다면 손목 쿠킹을 했을 때 왼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검지의 꺾임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앞에서 한번 꺾임을 가져볼게요. 양손 손목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손목 꺾임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른손으로 많이 치우쳐지거나 좀 드물지만 왼쪽 손으로 치우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궤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 손목이 앞에서 정확하게 양손 비율이 똑같이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백스윙이 끝났고요. 마지막은 팔로우스루만 남았습니다. 자, 테이크어웨이까지 하나 손목 코킹을 했어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 어떤 등의 동작, 머리의 동작, 하체의 동작 신경 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몸통이 회전해서 이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양쪽 골반이 양쪽 어깨가 목표 방향 정면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몸 중앙에 양손이 향해 있는지 양손이 정확하게 내 몸 앞에 있는지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모양으로 제가 4분의 3 스윙 그린을 공략해 볼게요. 엄청 간단하죠? 네. 굿샷. 짧게 끊어치니까 힘도 되게 잘 실리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일단 그린을 공략하기에 막 5도, 10도 이렇게 헤드가 틀어지고 궤도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면 보통 온그린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온그린을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 풀스윙을 하거나 너무 힘을 많이 가해서 내 몸을 흐트리는 동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4분의 3 스윙으로 그린을 공략하는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면과 평행인, 목표 방향과 평행인 이 위치까지 그리고 손목 코킹을 어깨 라인으로 그리고 그립의 끝은 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우 스루 때는 양쪽 골반, 어깨가 다 돌면서 이렇게 간단한 스윙. 네, 아마추어 골퍼들은 이렇게 컨트롤을 할 때 오히려 정타율이 높아져서 더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리 컨트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리 컨트롤은 보통 140m가 가는 클럽이거든요. 지금 7번 아이언인데 130m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10m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140m의 7번 아이언을 풀로 치는 것이 아닌 6번 아이언, 그러니까 한 클럽을 더 잡고 이렇게 4분의 3 스윙으로 가볍게 쳤을 때 약간 잘 맞는다 하더라도 핀 뒤에도 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략을 하기에 훨씬 더 확률이 높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웨지샷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54도를 준비했는데요. 보통 85m 거리에 제가 이 54도를 쓰거든요. 그럼 풀스윙으로 한번 얼마나 가는지 보겠습니다. 풀스윙으로? 네, 풀스윙을 했을 때 보통 80m가 가요. 80m, 85m. 그럼 4분의 3 스윙 했을 때 10m 또는 15m 정도 줄여서 보면 되겠죠. 70m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네, 70m를 한번 쳐볼게요. 4분의 3 스윙에 70m 컨트롤. 깔끔합니다. 네. 오, 확률이 정말 확 좋아져. 자, 그래서 이 웨지샷에서 이렇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피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스피드를 몇 퍼센트를 칠 것인지 그리고 그 퍼센트가 실제로 그 정도의 거리가 스피드가 나는지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연습 스윙으로 4분의 3 스윙에 아, 이 정도면 90%다, 80%다 하는 이 정도의 그 스피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장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감속하지 않게 4분의 3 스윙을 리듬을 잡는 방법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분의 3 스윙을 간결하게 쳐주시면 돼요. 네, 오늘 연습 방법 두 가지, 아이언으로 테이크어웨이와 손목 호킹, 팔로우스루까지 4분의 3 스윙을 만드는 정확한 기준점 그리고 방법을 알려드렸고, 웨지샷으로 적당한 거리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연습 방법 꾸준히 연습하셔서 그린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필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4분의 3 스윙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테이크어웨이 시 클럽이 목표 방향과 일직선이 돼야 하는데요. 하프스윙 지점에서는 그립 끝이 공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윙 크기를 줄이면서 스윙 속도까지 감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